하와이 이틀 차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한 점심 1시쯤에 다 일어나가지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나왔는데 좀 이따가 긴급대책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피자집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몇 시죠? 지금 현지 시각 1시 40분쯤 됐어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죠? 일어나자마자. 원래는 어제 몇 시에 일어나기로 했죠? 새벽 6시야. 진짜. 네. 식사하러 가시죠. 새벽 6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이씨 비로 먹을. 야, 이게 진짜 느낌이 한국 느낌이 아니야. 이 그 뭐야 영상 그 색감부터 다르죠 뭔가 따뜻해. 네. 여름이야 그냥 딱 초여름 날씨. 어. 여름 느낌 딱 나면서 문제는 습도가 없다. 그 바람이 그 살랑살랑. 바람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다. 불쾌하지 않다. 근데 저런 건 불쾌하다. 저기 보면 저기 그 긴 차. 아 저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뒤에 여기. 과시하는 것 같다. 저런 차는 불쾌하다. 굉장히 불쾌하다. 나쁜 놈들. 돈만 많아가지고. 부자들 그렇게 많아. 그 내키도 굉장히 불쾌하다. 불쾌하다. 아 내가 좀 배려 좀 숙여주세요. 지금. 배려가 부산이, 없었다. 부탁입니다. 됐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죠. 다쳤다고 합니다. 아니 자초지정수 설명드렸나요? 대충은 드렸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하와이섬 그 북단에 거북이를 보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제 나와서 밥을 뭐 먹느냐를 정하고 있는 중이죠. 왜죠? 왜 이렇게 됐죠?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암실처럼 커튼을 치고 9시 40분에 시계를 봤지만 애써 외면하고 다시 눈을 감았죠. 용량이가 코를 많이 피곤했는지 보는 바람에 우리 갑보기 군은 네. 하와이 기준 시각으로 아침 9시에야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잠이 계속 안 와서. 그래요? 한 3시간밖에 못 잤네요. 거의 좀비예요.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 참. 여행 여러분 스케줄 및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종수군은 말이죠. 그 뭐야 운동을 하자면서 여기서 6시에 조깅하자고 했는데 그 지랄을 해놓고 제일 늦게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4명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네. 거실에서 혼자 자잖아요. 소파에서. 네. 근데도 코를 드렁드렁 하면서 드렁드렁 끝까지 안 일어나더라고요. 끝까지. 결국은 이병건이 말년병장처럼 소리를 지르고서야 일어났죠. 꽥 질러야죠. 뭐하는가? 하고서야 일어났죠. 야씨 까만 건 먹물이고 하얀 건 좀이고 이거 아니 이거 뒤로 가야지. 이거 달리 이게 맛이죠. 아니 한글 메뉴판 없습니까? 비둘기 좀 보여줬어요? 비둘기가 아,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여기 옆집에 이제 그냥 막 들어와. 아까도 두 마리 들어온 거야 여기다. 두 마리 여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하와이. 굉장하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자니까 저도 모르게 좀 오래 잔 것 같아. 저도 이 자연에 동화돼서 너무 오래 잤어. 늦게 잤잖아요. 아니야 어디서 막 늦게 자서 그래? 늦게 자서 어제 한 2시쯤 잤죠. 두 마리 히오스하고 두 시. 아니 너는 3시쯤 잤지. 우리 3시쯤. 예, 우리 히오스하고 두 시 잤어요. 저는 좀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좀 깨서 아니 나는 한두 명은 일어나서 뭐 컴퓨터를 하고 있거나 방송을 하고 있거나 뭐든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옹냥이가 딱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옹냥아 지금 존댓서 몇 시인지 봐봐. 너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어. 막 자고 있어. 저는 자는 내내 지진 소리만 들었어. 아 은양이 코를 골더라고 피곤한지. 처음에는 내가 은양아 이렇게 하니까 또 조용해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못 자겠어 저거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침대 위에도 나무를 난 그래서 깨 형이 일어나라고 깨우는 줄 알았지. 오히려 내가 은양이한테 미안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잤는데 거의 2시간 간격으로 깨가지고 연주를 했다. 난타. 그것도 살짝 하잖아? 그러면은 쿠 한 번 한 다음에 옹냥이가 귀엽게 쿠 한 다음에 따다닥딱딱 치면은 조용해. 그래서 아 됐나 하면은 쿠 해서 아니니까 존나 세게 해야 하면서 한번 멈춰주는. 아니니까 그동안 난 다시 빨리 잠들려고 노력하고
no problem. $100. 여보세요? 네? 네. 아니, 외국 사람 같으세요? $100. 서사모아인 같으세요? Give me the money. 아, 하나우마베입니다. 하나우마베. 야,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쁩니다. 너무 예쁜데요? 저 한 단만 더 올라가 볼까? 근데 우리? 이게 막상 보면은 느낌이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면 모를 것 같아, 잘. 그럼 카메라로 보면 안 나와. 어떤 나의 외모도 그런 듯이. 진짜 실물로 보면 그 느낌 안 살아. 아. 카메라로. 좀 그 맛이 떠올라요. 주다 뺏어. 방송 의식하는 거야 지금? 방송 의식하는 거야? 그 맛이 떠올라요. 저는 차 있는 거 한 입만 먹겠습니다. 와 아, 이거네. 도너츠. 여기 어디라고요 도너츠?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도너츠? 여기 레오파드 베이커라고. 레오나르도? 레오파드. 레오파드?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그 매년 무슨 대회에서 수상하는 그런 그 빵집이래요. 형 매년 바나나 맛있네. 바나나 맛. 이거 맛있어. 잠깐만 밀착 시작한다.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바나나 킥을 갈아 넣었네? 맞습니다. 아니 눕혀야 돼. 왜 자꾸 세워. 형 편집하기 힘들어. 형 편집하기 힘든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아요? 뷰티 크리에이터들 대성형 유튜버 편집법 핸드폰으로 보면 형의 얼굴이 꽉 차 보여. 부담 이렇게 이 정도로 꽉 차 이 정도로 꽉 차 보이거든요. 어. 이게 왜냐면 더 친숙해요 사람들이. 이 세로 영상이. 아니 나 가로로 계속 나올 텐데 세로로 어떻게 편집해? 아니 세로로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로로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면은 형의 얼굴이 확대되면서 세로로. 그 이 정도는 침투부 수호자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유튜브 핸드폰 영상에 맞게 이거 배우셔야 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지지? 어메이징. 어메이징? 지지. 죄송합니다. 맛있어요. 어때요? 바나나 킥을 안에 갈아 넣은 것. 바나나 킥을 안에 걸어. 바나나 맛이 아니라 바나나 킥 맛이네요. 바나나 킥 맛. 네, 여기 와서 이제 메인 드라이버는 김종수 님께서 주로 맡으셨는데 오늘 이제 내일 하와이를 떠나기 때문에. 아, 촬영 중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예, 오늘 이 침착맨이 지금 차를 빼는 광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냥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핸들워크가 지금. 아씨, 정신없네 이거. 아주 굉장히 정신없는 드라이빙을 보여주는 형 어디로 가요? 침착맨 직진감 직진 가자마자 좌회전 좌회전 바로 좌회전 좌회전 레프트 좌회전 레프트 왼쪽 아 이렇게 그 보행자를 배려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와이에서 많이 배운 부분입니다. 아마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하면 그 하나우마베 거기서 병건이 형이 유모차가 바람에 쓰러졌는데 아, 그걸 세우더라고요. 세우지 않았나요? 그쵸? 네, 모래사장에 있는데 네. 그 유모차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완전 그 미담을 네. 만드는 그때 한국분이 있다는 걸 아까 확인했었잖아요. 저희가 가는 아, 길에 대한민국의 유재석 같은 이말년이다 이런 걸 듣고는 갑자기 유모차를 넘어진 유모차를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유머러스였죠. 유머러스 인간적인. 저도 미담이 유머니티. 미담 어떤? 근데 그게 네. 또 쓰러졌거든요. 그거를 또 옹냥이가 세우더라고요. 아. 근데 하필 그 주인분께서 옹냥이님이 세울 때 등장하셔갖고 침착맨님이 저희한테 오면서 아 내 건 못 봤을까? 그래서 내가 세운 건 못 봤으려나? 미담 하나.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 예 옹냥이님이 세우는 거. 제가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바람 소리 저 혹시 들으셨나요? 있습니다. 예. 저희 쪽으로 오면서 정확히 들었습니다. 예. 아, 내가 한 거 못 봤을까? 내 거 못 봤을까? 그런 한국의 형도 미담 하나 있으시다고. 그 비키니 입고 계신 굉장히 미녀분이 예. 뭘 떨어뜨리셔가지고 제가 주워드렸더니 예. 저한테 한 두 문장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검보? 뭐죠? 검보? 땡큐 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땡큐? 땡큐까지 알아들었어. 근데 다요? 떨어진 거 주워주니까 땡큐 하면서 아 너 안색이 안 좋은데 똥 못 산 거 아니야? 아, 배가 너무 식으로. 아파요. 괜찮다면 화장실로 가라. 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좀 배려해 주는. 너무 안 좋아해 지금 배가. 아,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와이 와서 똥을 한 번도 못 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예? 방으로 아, 가면 관장 비닐 장갑을 일단 복부 강타 시간 한 사람 한 번씩. 한 번씩.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위험한 게 장이 꽉 차 있는데 그걸 복부 강타를 했다가 터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비닐 그쵸. 장갑으로 그 터지는 그 압력이 뒤쪽 문으로 그렇죠. 나올 항문 뒤쪽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 안에서 터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배안이 똥밭이 네. 되겠네요 그냥 배안이. 웃을 일이 아닌데. 배안이 그만큼 똥보기가 되겠네요. 배안이. 근데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괜찮을 거야. 갑자기 음식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다 기름진 거 먹어야 돼. 얼마나 더 먹어야 돼? 무슨 뭐 식용유도 들이 먹어. 한 끼 남았다 병원. 자 마지막 저희가 너무 기름진 걸 먹어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제 아, 마지막입니다. 저는 참 잘 오늘 샀거든요? 오늘까지 먹고. 아니 이분은 한 세 번씩 사시는 거 같아요. 하루에 두 번씩 짠데 너 되게 시원하게 잘 싸요. 병건이 형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기억은? 뭘 많이 들어가요? 형 그 대변 보러. 대변 보러? 그거는 제가 그 그냥 화장실이 그 안락한 곳이에요 저한테. 아 그리고 제가 같이 잤는데 새벽마다 화장실 들어가고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어디서? 어? 인터넷에요 잠깐만. 거기서. 어? 어? 잠깐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잠깐만 뭘 알겠습니다. 당하시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시원하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확인하시고 맞는지 아닌지 저 여기 와서 한 번도 뽑아내지 않았어요. 뽑아내지 않았다. 변비입니까? 네. 네. 측정을 해보면 아, 알 수 있죠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아직 이 제품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한다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까? 이런 이 부분은 잘라내겠다. 제 그 어떤 사회적 그 체면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 이룩한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